안녕하세요. 연화신당 맷돌장군 보현보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묘년 주인공이었죠. 네. 주인공에서 이제 또 해가 바뀌었어요. 토끼띠. 네. 토끼띠분들 이제 갑진년 새해를 좀 기대들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이 토끼띠분들 새해 운세가 어떻게 좀 펼쳐질까요?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.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? 뭐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, 지금?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? 그쵸? 응? 뭐가 된다. 물론 돼요. 근데, 감성적인 것보다는 좀 냉철하게 이성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좀 휘둘리지 마라. 네. 왜? 나의 운이, 뭐, 사업운도 뭐, 궁금하고 여러 운들도 궁금해 하시겠지만, 이분들 역시도 이성운, 인연운, 귀인은 이 운들이 사람에 관한 인연, 그런 운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셨어요.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?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도로 왔는지, 저 사람이 나한테 귀인인지, 이것도 모르고 무턱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그 말을 다 듣고 그냥 좋은 사람이야. 이래 버리면 나는 그 사람한테 휘둘려야 돼.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얘기 듣고 막 어디 그냥 사인하고 있고 빨려 들어가는 거죠. 막 보증 쓰고 있고 그렇지. 왜? 이분들이, 토끼분들이 겉으로 너무 약았어. 근데 속은 안 조심해야 약았어요. 되겠네요. 네. 그러다 보니 좀 귀도 얇으신 성향들이시고,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자칫하면 귀인이 너무 많아서 귀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. 귀인을 골라야 되는데 다 귀인이야. 다 나한테 좋은 사람이야. 그럼 어떡해? 그냥 늘 이렇게 가리고 다니셔야지.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. 이렇게 말씀드려요. 금전의 흐름은 그러면 어찌됐던 간에 뭐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? 그럼 말해 뭐 하겠습니까? 그렇다고 뭐, 그럼 나도 로또예요?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로또는 절대 아닙니다. 절대 아니라. 네. 뭐, 한 방의 운보다 두루두루 융합해서 가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왜 좋은 운이 들어온 만큼 나쁜 운이 하나 같이 들어온 게 구설이에요. 그래서 나의 운을 시기 질투한다. 이렇게 표현할게요.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막이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좋아.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, 쟤 아닌데. 쟤뭘 보고? 이렇게 자꾸 이간질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를 내 기운을 떨어뜨려 놔요. 그러다 보니 어떡해? 나는 마음이 이게 아닌데 왜 사람들은 나를 시기를 하지? 왜 나를 이렇게밖에 안 보지? 그러니까 내가 자꾸 작아지는 거야.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한테 왔는지, 또 어떤 의도로 나한테 잘해주는지, 내가 저 사람한테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, 그거는 본인들의, 여러분들, 토끼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 이게 판단을 좀 하기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올거 아니에요. 그럴 때는 순리대로. 그렇다고, 이거는 내가 가지면 좋겠어. 그래서 내 귀에 달콤한 거를 찾아가시면 안 되는 거죠. 제가 아까 감성적인 것보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말씀을 드렸잖아요. 주변에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뭐 상담을 한다거나 좀아내 주변에 요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좀 이렇게 선생님한테 문의를 좀 하면은 이건 거의 한200% 가려낼 수 있는 거죠. 200%라고 하면 거짓말이고, 저희가 아무리 조언을 드려도 고집이 세시면 저희 말을 안 들으세요. 그래서 저는 100%라고 장담 못하고 200%라고 장담을 못 드립니다. 알려는 드릴 수 있으나 그럼요. 선택들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. 아 네. 아 역시. 정확하십니다. 자, 토끼띠분들 그러면은 이제 갑진년을 시작을 했잖아요. 네. 갑진년에 선생님이 봤을 때 요거 딱 사람만 주의한다 그러면은 귀인만 잘 가려낸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또 말씀이신 하나 거죠? 있어요. 뭐가 있어요? 이동은. 이동. 내 앉은 자리, 내 보금자리 등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 운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강원도에 사는데 제주도로 출퇴근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말이 안 아, 되는 거죠, 그건. 그렇죠. 아무리 모든 여건이 따라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서울에서 대전은 모르겠지만 뭐 저기 금산이나 논산까지 출퇴근한다? 그러면 힘들어요. 자영업자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닌 다음에는. 그러면
이거를 저기가 돈을 조금 더 많이 주고 혜택이 좋으니까 무리해서 갈게 아니라 좀 순리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. 이치에 맞게 하셔야지만 그래야 모든 게내 것이 될수 있습니다. 돈은 많이 벌고 길거리에다 돈을 다 뿌리면은 안 가니 만도 못 하잖아요. 이 갑진년에 토끼띠 분들 그래도 머물고 멈추는 운이 아니라 발전하시는 그런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냉철하게 생각하셔서 자기의 새 기운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